접어주실 때는 쉘하고 쉘 초콜릿 이 쉘 끝부분과 이 초콜릿이 맞닿아야 돼요. 그 사이에 가나슈가 있으면 완벽하게 닫힌 게 아니에요. 지금은 물론 이 도토리 모양처럼 마지막에 다크를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줄 거라서 상관은 크게 없지만 사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마무리하는 그 트러플이나 이런 종류들은 여기서 제대로 막아주지 않으면 가나슈가 새어나온다거나 조금 더 변성이 빨리 오겠죠. 그래서 항상 초콜릿과 초콜릿이 맞닿도록 잘 닫아주세요. 그러려면 사실 가나슈를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제가 이렇게 가나슈 짜면서 옆면에 많이 묻혔다거나 그러면 꼭 닦아내준 후에 이 닫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사용한 종이 파이핑백은 굽기 전에 그냥 다 짜서 넣어주시면, 왜냐면 굳어서 이 종이만 제거하고 하다 보면 종이가 들어가요 가끔씩. 그래서 꼭 액체 상태일 때 그냥 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아까